기출분석의 추월차선 1강입니다. 먼저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진짜 아주 짧게 소개할게요. 기존에 제가 강조해왔던 것은 이렇게 기출분석해라. 즉,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였어요. 그런데 수능을 얼마 안 앞둔 수험생 입장에서는 물고기 잡는 방법 배워서 혼자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강사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다가 손질까지 다 해갖고 갖다 바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? 그런 관점에서 만든 게 바로 이 기출분석의 추월차선입니다. 1994학년도 첫 수능부터 최근 수능까지 싹다 다룰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? 손질해서 물고기를 받치겠다고 했죠? 전체 지문을 쭉쭉 읽지 않을 거예요.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. 이 추월차선이라는 게 뭐예요? 질러 가겠다라는 거잖아요. 따라서 문제의 포인트만 딱딱 잘라서 여러분들께 떠먹여 줄 겁니다. 물론 뒤로 가면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전체 세트를 통으로 풀어보는 것도 꽤 나올 거예요.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는 포인트별로 여러분들이 쉽게 떠먹을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.